안녕하세요. 예능특 연구소의 연구소장 윤지성입니다. 무슨 연구도 안 하는데 연구소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오늘은 연구 결과물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저도 리캡 좀 해야죠. 자, 오늘 연구 주제는 토익 파트 7 정답 분포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해오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내가 찍어야 된다면 선생님 몇 번으로 찍는 게 제일 좋을까요? 마지막에 항상 10문제를 내가 못 푸는데 뭘로 찍는 게 그나마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던 중 그 와중에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아무도 몰랐었던 사실일 것 같은데요. 제가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자료가 되지 싶은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그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네, 그 비밀을 저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하세요. 보시죠. 자, 지금부터 최근 10회 동안 치러졌었던 전기토익의 파트 7, 2중, 3중 지문의 정답을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최근에 쳤었던 375회, 3월 16일이었었죠. 네, 그때 정답의 분석표예요. 자, 정확하게 지금 2중 지문부터 3중 지문까지 연계 지문 25문제, 총 5세트만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정답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정답의 개수를 수치화시켜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쳤었던 3월 16일에는 B번과 C번이 조금 더 많았었네요. 자, 그 다음에 374회 2월 24일에 쳤었던 전기토익의 정답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B번과 C번이 정답의 개수가 조금 많은 편이에요. 네, 7개죠. A번과 D번은 조금 정답이 적은 편이네요. 373회 2월 10일 쳤었던 전기토익입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B번과 C번이 많습니다. 특히 B번이 8개로 압도적으로 많은 걸 보이고 있네요. 네, A번과 D번이 역시 5개씩 개수가 적습니다. 자, 최근 3회를 분석해 보시면 지금 B번과 C번이 조금 더 많아요. 네, 조금 더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1월 27일에 쳤었던 372회 전기토익인데요. 이번에는 조금 특이하게 A번과 D번이 정답이 많습니다. 8개씩 굉장히 많습니다. 평상시에 B번과 C번으로 찍으신 분들, 근데 그래봤자 뭐 되게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죠? 왜냐면 여러분 보통 이제 마지막에 두 세트, 마지막 10문제 정도만 찍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뭐 두 개나 세 개나 뭐 그 차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래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0일 올해 첫 시험이었었죠. 371회 전기토익인데요. 역시 이번에는 네, C번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9개면 정말 많죠. A번도 6개면 적지 않고요. 뭐 나머지 비슷비슷해 보이는데요. 자, 이젠 작년으로 한번 거슬러 가볼까요? 자, 370회 전기토익입니다. 12월 30일에 쳤었던 작년 마지막 시험이었었죠. 이번에도 역시 네, B번과 C번이 조금 더 많아 보입니다. 네, C번 9개로 조금 압도적으로 많네요. 네, D번은 3개밖에 안 됐었어요. 역시 마지막에 두 세트로 한정을 한다면 네, C번이 역시 가장 정답률이 좋았었던 회차였었습니다. 자, 369회 12월 15일 시험입니다. 이번에는 B번과 C번과 D번이 네, 같은 비율을 보이고 있네요. 7개. 자, 이때 지금 A번 찍으신 분들 쪽박 찼겠네요. 마지막 15개, 186번부터 지금 15개를 모두 찍으신 분들은, A로 찍으신 분들은 정말 쪽박 찼겠네요. 이게 쪽박다리예요, 여러분들. 다른 게 쪽박다리 아니라 내가 찍은 게 많이 틀렸거나 혹은 내가 공부를 했었던 게 많이 안 나왔거나 그게 쪽박다리죠. 전체적인 난이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상대평가니까요. 이거세요. 이렇게 A번 찍으신 분들이 쪽박다리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누가 보상을 해요? 다음 달 또 등록해야지. 자, 그 다음에 11월 25일 네, 368회 전기토익입니다. 이번에는 B번이 조금 많았어요. 9개가 정답이 됐었습니다. 마지막에 두 세트를 보시면 10개 중에 5개가 지금 B번이었어요. 이런 게 대박다리죠. 네, 이런 게 대박다리입니다. 뭐 다른 게 대박이 있겠어요? 여러분 프로도 5개 못 맞출 수도 있을 텐데 네, 찍어서 5개라면 정말 대박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7회 11월 11일 전기토익입니다. 이번에는 역시 C번이 조금 더 많은 비율을 보여요. 나머지 뭐 비슷비슷합니다. 5개든 6개든 그죠? 자, 그 다음에 10월 28일 366회입니다. 여기까지가 총 최근 10회차인데요. A번과 B번이 조금 더 많아 보여요. 그래서 최근 10회의 전기토익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자, 최근 10회 2018년도 10월 28일부터요 제일 최근에 2019년 3월 16일까지 마지막에 2중, 3중 지문에 대한 분석표입니다. 정답 개수고요. 자, 보시면 A번이 쭉 해서 58개, B번 쭉 해서 68개,
C번은 쭉 해서 69개, D번은 쭉 해서 55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부터는 혹시 마지막에 정답이 뭐일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B번과 C번을 찌는 게 조금 더 확률상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통 학생들이 많이 찍는 191번부터 200번까지를 한번 한정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마지막에 10개 정도 많이 찍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10문제로 한정해 봤더니 그래도 역시 B번과 C번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봤자만 한두 문제 차이겠지만 여러분 한두 문제 소중하잖아요. 네, 우리들의 한두 문제는 소중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운에 맡기고 싶다 그렇다면 B번과 C번이 그나마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평균적이에요. 어디까지나 평균이기 때문에 매달 매달 똑같이 적용되진 않는다라는 점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정답 분석이었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진짜 발견한 비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을 텐데요. 제가 뭘 발견했는지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다시 375회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정답의 분포도를 보세요. 이렇게 정답의 분포도 별 특별한 거 없어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 374회 보겠습니다. 역시 정답의 분포를 한번 쭉 보세요. 특별한 게 없어 보이실지도 모르겠네요. 373회 보겠습니다. 그럼 정답의 분포들 한번 쭉 보세요. 제가 왜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을까요? 3이라는 숫자에. 혹시 눈치채셨나요? 372회 보겠습니다. 역시 정답의 분포들 쭉 보세요. 371회. 자, 쭉 한번 보시는데요. 역시 지금 제가 왜 여기에 3이라고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뒀을까요? 혹시 이쯤 되면 눈치채셨나요? 370회. 369회. 368회. 자, 빨간색이 하나 더 나왔네요, 여기에. 네, 하나 더 나왔네요. 367회입니다. 366회. 아시겠나요? 자,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최근 10회 전기토익 문제를 분석했을 때, 총 50개의 연계 질문 중에서 같은 정답이 3개 이상이었던 질문이 단 3질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즉 5개가 한 세트잖아요. 그 중에서 같은 알파벳 레터가 3개 이상 있었던 게 단 3질문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50질문 중에서. 그래서 50질문 중에서 3질문은 6%거든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오죠. 94%의 2중, 3중 질문, 즉 모든 연계 질문에 94%가요 같은 정답이 3개 이상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였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으실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풀 때 의외로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질문 내에서 같은 정답이 3개가 나왔다면 가장 자신이 없는 문제의 정답을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시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A 나왔고요. 세 번째 문제가 A번이랑 B번이랑 고민하다가 내가 A번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최근 전기토익을 분석했을 때 94%의 2중 3중 질문은 같은 정답이 3개가 이상 안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A보다는 B에 조금 더 내가 잘 모를 때면, 여러분들 여기 목숨 거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목숨 거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진지하게 지금 설명하는 것 같은데 목숨 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자신 없을 때, 모를 때 이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찍어야 된다면 B번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높은 확률이 아닐까. 물론 전제 조건은 이 두 가지에 대한 정답의 확신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 질문 내에서 두 개의 정답이 A가 확실하다면 애매한 문제는 가급적으로 A를 피해서 찍자라는 겁니다. 즉 같은 정답이 세 개가 되는 것을 가급적이면 피해보자. 왜? 그런 경우는 50질문 중에 세 질문밖에 없었으니까, 확률적으로 6%밖에 없었으니까. 네, 이 정도로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700점 정도 이상이 됐을 때 활용해 볼 수가 있어요. 700점 정도 점수가 안 되신다면 내가 어떤 게 정답이고 어떤 게 오답인지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신경 쓰시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페이스를 망칠 수가 있으니까요. 한 700-800점 이상의 점수대 학생들이 활용해 봄직할 만한 전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통계에 입각한 분석 자료이기 때문에요. 그냥 참고로만 활용하십시오. 너무 목숨 걸지 마시고 뭐 이렇게 찍었다가 만약에 뭐 틀리면 책임지실 건가요? 아니요, 저 책임 못 져요. 모든 선택은 본인이 시험장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통계 자료가 나왔었다라고 저는 그냥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활용해 보시라고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거지 절대 목숨 걸거나 뭐 너무 진지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진 마십시오. 근데 분명히 써먹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다음 분석 자료가 기대되신다면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